안녕하세요. 오늘은 저기 스틸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절에 그 구리로 포탄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포탄을 만들 구리가 부족해서 그 미국에서는 링컨 1센트를 구리로 만들었었죠. 예. 그거를 쇠로 만드는 이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 이런 일은 대한민국에서도 있었죠. 그 오공화국 출범 시에 100원짜리 동전을 쇠를 왕창 섞어서 만들어 가지고 예 그때 자금을 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스틸 펜은 쇠로 만든 저기 펜이 동전이고요. 아, 동전이라고 있기보다 강철 철 동전이죠. 철전이죠. 철전 동전이 아니고 그 아마 오공화국 요즘 뭐 서울의 꿈, 서울의 봄에 나온 그 오공화국 시절에 만들었던 100원짜리 동전하고 예, 비슷합니다. 예. 1981년도 100원짜리였죠. 예, 우리나라는 그랬고 1943년 스틸페니가 예, 만들어졌습니다. 스틸페니는 PDS가 세 가지가 있고요. 1943년 링컨 센트 불리언이라고 불리는 거는 14달러 정도 합니다. 예. 그 링컨 센트가 이제 정식 명칭이고 불리언은 브릴리언트 언서큘레이티드. 그 미사용 동전을 얘기하고요. AP 맥스사 기준으로 가격이 14.99달러. 그리고 저기 따로 그 조폐착 마크가 동전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필라델피아 라고 합니다. 예, 지금 여기 필라델피아 스틸인데 동전을 보시면 1943년이라고 표시가 있고 그 옆에 덴버라는 마크가 없습니다. 예, 이 마크가 없으면 스틸 페니가 됩니다. 예, 아, 스틸 페니가 아니라 필라델피아 거고요. 옆에 보면 이렇게 이제 1943년하고 밑에 덴버 마크가 있죠. 이 마크가 있으면 덴버 마크 있는 스틸 펜입니다. 예. 요게 이제 덴버 마크가 좀더 비싸고요. 덴버 마크가 저기 미사용 불리언이면 19.99달러 정도 합니다. 19.99달러. 요것도 AP 맥스사 기준이고요. 저는 요이 PDO를 동묘에서 이제 3,500원 정도에 샀습니다. 예. P하고 D를. 근데 이제 보시면 이게 동전인지 미사용이긴 하지만 이제 세월의 변색이 있어가지고 불륜이라고 불리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예. 그렇다고 사용자라고 볼 수는 없는데 여튼 뭐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지 3,500원 정도 샀는데 제대로 미사용으로 된 거는 이제 미국에서도 14.99달러 정도 되고 19.99달러. 저기 불리온이라는 건 그레이딩을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61등급부터 아 60등급부터 64등급 사이가 나올 수 있는 거를 불리온, 브릴리언트라고 하고요. 예, 14.99달러지만 한국에서 수입하려면 3만 원 이상의 가격이 들어갈 겁니다. 배송비가 2, 3만 원 들어가니까 대량으로 수입하지 않으면 14.99달러가 뭐 환율로는 뭐 2만 원 정도 되겠지만 거의 3만 원 가까이 돈이 들어야 수입을 할수 있고요. 저는 S 저기 링컨을 펜을 못 구해가지고 다음 주쯤에 이제 PDS 세트 된 거를 어떤 선배님께서 좀 싸게 주신다고 해서 그 PDS 세트가 통상적으로 2만 원 정도 합니다. 예. 물론 그것도 변색이 좀 있지만 미사용을 넣어놓은 것이고 P가 한 5,000원, D가 5,000원, S를 10,000원 정도 봐서 한 2만 원 정도 하는데, 예, 그 케이스에 들어 있고요. 그거를 이제 좀 싸게 10,000원에 주신다고는 하는데, 뭐 동전 상태는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등급 받은, 그레이딩 받은 거 같은 경우에, 필라델피아는 아마 등급을 좀잘안 받는 것 같습니다. 개수가 좀 많아서. 그리고 이제 덴버 조폐창으로 66등급을 받으면 69.9달러 정도 합니다. 예, 뭐 하나로 한 9만 원, 10만 원 하겠지만
실제로 이걸 수입하려면 한 13, 4만 원 정도는 드려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S가 67등급, S가 더 귀한데 67등급은 259달러. 거의 저렇게 되면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 가까이 수입하려면 들 거고요. 그리고 덴버가 68등급은 8,339달러 정도 합니다. 저 정도면 어마어마하죠. 아이고, 1,000달러가 130만 원이면 거의 130만 원, 8배. 한 1,000만 원. 1,000만 원이 넘어가네요. 68등급이면 68등급 덴버 뭐 NGC 기준으로 68등급은 저 정도 되는데 사실 저렇게 귀한 거는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사용제 50개가 들어있는 PDS 혼합노루 있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에 페니가 청구 스틸 페니를 50개 정도 넣고 PDS가 섞여 있을 텐데 물론 S가 많진 않겠죠. S가 더 귀하니까 S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롤이 24.99달러 정도 합니다. 수입하려면 5만 원 정도 들 거고요. 그 중에서 S가 많이 있으면 돈을 버는 거지만 어쨌든 사용제 동전이기 때문에 사용제 철전이기 때문에 스틸펜이는 좀 그냥 취미로 끼운다면 모르겠지만 뭐 휴지 가치나 그런 가치는 없을 것 같고 아마 한분 수입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나눠주는 개념으로 할 정도로 해야 될 거고 물론 P하고 D가 공평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뭐뭐 세트씩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남는 P나 D가 좀 남아 돌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용제이기 때문에 크게 가치는 없는데 뭐 2, 3천 원에 뭐팔수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또 귀찮고 힘들고 굳이 차라리 수집할 때는 제대로 된 불륜을 수입하거나 그레이딩 받은 덴버 조패창 66등급 정도를 한 10만 원 정도에 수입하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68등급 저 8,000달러가 넘는 거를 수입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건 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러시아 동전 무슨 과학자 같은데요. 이런 거 이제 동묘에서 2,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 뭐 반짝반짝하고 깨끗하지만 뭐 그냥 동전이기 때문에 그큰 의미가 없고 요거는 이제 2000년 호주 동전입니다. 예, 50센트인데 오스트레일리아 2000년이 아마 저랑 같은 또래인 분들은 밀레니엄 세대라고 했습니다. 밀레니엄. 이렇게 뒤집어 보면 여기 2000년 밀레니엄 영어로 밀레니엄이라고 써 있는데 밀레니엄 이어라고 써 있죠. 예, 그때는 1999년도에 뭐 지구가 멸망하네, 뭐 2000년이 되면 컴퓨터 코드가 잘못돼서 뭐 전산이 마비되고 교통사고가 나고 비행기가 떨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상한 말들이 엄청 많았던 불안한 시절이었고 그때 종교적으로 뭐 휴거가 일어나니 뭐 하늘로 날아가니 하여튼 말이 많았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동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거는 제가 이제 그 1983년 5원짜리 50개를 이렇게 이제 포장된 거를 구했습니다. 예, 미사용인데 뭐 미세흑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5원짜리 동전이 이제 귀하기 때문에 미사용을 한번 모아봤고요. 요 가격은 뭐 이번에 제가 매입 기준은 4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예. 구매를 했는데 그럼 하나에 뭐 1,000원 정도가 좀안 되는데 예전에는 뭐 83년도 600원 정도도 했었고 근데 다시 이제 또 이게 없다 보니까 1,000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하여튼 5원짜리 동전은 좀 모아보면 이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거 1원짜리도 제가 67년도를 동묘에서 한 4,000원 정도에 샀는데 69년도도 요거는 이제 69년도 5원짜리는 6하고 9가 많이 벌어지면 버라이어티라 그래서 좀 귀한 건데 요거는 버라이어티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67년도 1원짜리. 1원짜리는 참고로 66, 67년도가 구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
1원짜리 동전이 되겠습니다. 이후로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죠. 오늘은 이번 주 수집했던 물건들하고 미국 스틸 페니에 대해서 완전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스틸 페니, 귀하기도 하지만 또 흔하기도 한 미국의 1달러, 1센트 동전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날도 추운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